다수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향후 고대역폭 메모리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을 포함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 조치했습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3분기 실적치 중 반도체 사업 부문이 예상치를 하회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향후 HBM 시장 진입 시점에서 경쟁사와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며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에서 9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목표가를 내려잡았고, BNK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1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내리면서 7만 전자를 전망했습니다.